내가 분가한다. 그렇게. 오늘 태실장이랑 재밌었다며? 재미는 있었지. 어째 말에 가시가 있다? 몰라. 좀 그러네. 3년 전에 연이 이혼하고 나 찾아왔을 때만 해도 내 속으론 내가 걔보다 낫다 생각했는데 누구는 초특가 세일아웃인데 쫓아가서 밑바닥까지 뒤지느라 땀 뻘뻘 흘리고 누구는 명품 가방 집에서 우아하게 나오고 정말 비교되더라. 비교할 사람하고 비교해. 이혼하고 혼자 사는 여자가 뭐가 부러워? 그냥 하는 소리야. 내 자신이 한심해서. 그때 우리 엄마가 말리든 말든 대학이라도 나왔으면 집에 도우미 두고 당신이 도왔어도 됐잖아. 연희가 하는 거 나라고 못해? 공부도 내가 더 잘했는데? 도우미 집에 있잖아. 까먹었어? 당신 이름, 도, 우, 미. 하필이면 도우미가 뭐야? 우리 엄마도 하여간. 성이 도시라 그렇지. 우미, 이쁜데 뭐. 이럴 땐 이름까지 성질나. 우리 어렸을 땐 도우미란 말도 잘안 썼는데 요새는 전부 도우미래. 파출부도 도우미, 병원 간병인도 도우미, 하다못해 행사 도우미, 노래방 도우미. 남의 이름 갖다가 돈도 안 주고 잘도 써먹어. 대한민국에 명품 가방 하나 없는 여잔 나밖에 없을 거야. 당신한테 세계적인 명품 있잖아. 내가 무슨 명품이 있어? 혼수 상태. 됐네요. 아빠가 니들이 명품이란다. 하루 종일 뒤치다꺼리 해보면 명품 소리 쏙 들어갈걸? 엄마가 싸우지 말랬지? 왜말안 들어? 어? 손바닥 내. 안 내? 다시 또 동생하고 싸울 거야? 형하고 싸울 거야? 아니요. 약속했다. 한 번만 더 하면 아주 내다 버릴 거야. 이리 와. 엄마가 그렇게 좋아? 괴물하며. 괴물도 좋아. 막 때려도? 안 때리면 더 좋아. 그러게 엄마 말잘 들어. 싸우지 말고. 요놈 늘려버리고 싸우지 말라 빨리. 그래, 니들이 내 명품이다. 그까지 가방이 니들만 하냐? 그래도 그런 가방 하나 폼나게 들어봤으면 좋겠다. 식구들한테 들통났어. 잘했다. 식구들이 꼬치꼬치 물어보는데 미치겠어. 그러고 보니 내가 자기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더라? 뭘 알고 싶은데? 지금부터 물어봐, 뭐든지. 아버지, 어머니, 삼형제의 막내. 나이는 27. 경찰대 졸업하고 현재 수상경찰서 경감으로 재직 중. 나름 잘생기고 매력 넘치. 오만방자. 큰형은 돌총이고 둘째 형은 결혼해서 지금까지 부모님 모시고 살고 현재 삼형제가 한 집에서 티격태격하며 살고 있음. 그건 전에 말해서 알고 아버님은 뭐 하셔? 경찰. 아버님도 경찰이셔? 우리 아버지는 삼형제 몽땅 다 경찰 됐음 하셨는데 나만 됐어. 왜? 아니. 언니한테 슬쩍 물어봐. 뭐 하는 사람인지, 몇 살인지. 그 사람 몇 살이야? 27.
언니보다 3살이나 어리네? 이야, 우리 언니 능력있다. 요즘 능력있는 여자는 연하가 대세라며? 만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일부러 연하 만난 거 아니야. 직업은? 그게... 혹시 백수는 아니지? 아니야. 공무원이야. 괜찮네. 집은? 집은 어딘데? 잘 살아? 부모님은 뭐 하시고? 넌 오늘따라 별나게 그런다. 나중에 어른이 알게 될까? 궁금하잖아. 형부댁 사람인데 최선 기본적인 건 알아야지. 말했지, 결혼 안 한다고. 그냥 연애만 할 거야. 이리 좀 와봐요. 못난 놈. 오죽 못났으면 마누라가 바람을 펴? 말만 들어도 살이 떨려 죽겠네요. 어떻게 막대 먹어도 그렇게 막대 먹었는지. 그때 어떻게든 결혼 못하게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멀쩡한 남의 자식 흠집냈잖아요. 내 자식이 틀려먹었지 남의 자식 탓할 거 없어. 그게 왜 내 자식 탓이에요? 바람핀 년이 나쁜 년이지. 그래도 큰애가 속이 깊어요. 지 속이 썩어 문드러졌을 텐데 혼자 다 견디고 이혼할 때도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남들 같으면 식구들 떼거리로 몰려가서 해두고 개망신을 줬을 텐데 그걸 혼자 다 견디고 창피해서 얻다가 말도 못했을 거고. 그러니 당신도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요. 지 속은 오죽하겠어요. 이게 다 지 팔자지. 못난다. 언제 물 드시게요? 여기. 금방 제가 따른 겁니다. 앉아봐라.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생전 처음 해본 일이라 적응 기간이 필요해서 그렇지 적응만 되면 뻥뻥 아니 뻥뻥 아, 핑핑 날리겠습니다. 처음에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왔을 때부터 알아봤다. 말하는 뿐새하며 옷 입은 꼬라지하며 집안이며 성격이며 싹수노란 거 그때부터 알아봤어. 그래서 그렇게 반대를 했었던 건데 어른들 말 안 듣더니 거 봐라. 죄송합니다. 그렇게 힘들면 진작에도 말을 하던가. 또 왜 쓸데없이 입이 무겁냐? 남자든 여자든 속에 담아놓고 혼자 아픈 거 힘든 거다. 지나간 건 다 잊어버려. 팔자다 생각하고. 사귀는 여자 있다며? 사귀는 건 아니고. 사귀는 게 아닌데 어떻게 남자 집을 찾아와? 집에 한번 정신으로 데려와 봐. 두 번째는 잘 봐서 해야지. 저 결혼 생각 아직 없는데. 없긴 왜 없어? 남자 혼자 살면 못 써. 아픈 과거 때문에 발목 잡힐 필요 없다. 이제라도 새 사람 만나 새 인생 살아. 그게 정답이. 이 세상에 불명 오늘은 웬일인지 새벽부터 나와서 저렇게 열심히네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갑자기 무슨 약이라도 먹은 사람 같아요.